어때?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이게 문어야? 아니, 이게 문어인 게 난 믿기지가 않아. 이름만 하면 벌써 또라이 됐다. 맞아, 또라이로 오지. 또 사실 사람들이 지금 또라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 촬영부는 제가 정말로 거기서 추억이 넘치네. 거기는 지금 섭외를 안 했어. 그 사장님 제가 잘 알아요. 거기는 분명히 이제 섭외가 될 겁니다. 아, 만약에 진짜 1% 정도는 안 돼. 1% 정도는 안 돼. 1% 정도는 안 돼. 세팅이 안 된다는데요? 안 된대? 부정적이야. 너무 좁고. 그러면 내가 좀 일단 밥을 먹고 있어.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네, 출근합니다. 아유. 그립니다. 예, 저희가 먼저 지난주 방송.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양화대교 이제 건너편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손이동. 예, 예, 공원에서 저희가 밥을 먹고 된장. 여기 이제 넘어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합정동이에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저기 이제 그 껍데기집. 껍데기집. 아, 반응 좋았죠? 바로 뒤편입니다. 그 뒤편인데. 네. 예전부터 좋아했던. 네. 이 가게 생긴 지 한 19년 됐다.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한뭐 14, 4, 5년 됐는데. 한동안 뭐 제가 이제 안 다닌 지가 뭐 우선 10년 가까이 됐는데 오랜만에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네. 자, 여기 옛날에 그 참새구이 먹으러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참새구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같아요. 어쨌든 사장님이 여전히 뭐 굉장히 훌륭한 일식집 주방장 출신이신데. 네. 호텔 주방장. 예, 예. 예, 출신이신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그 도현하고 저가 이제 그 껍데기 먹었던 그 목살 먹었던 그 전통의 맛집. 네. 그 뒤편인데요. 이거 19년 된 그런 가게예요. 맞아요. 사장님이 여기서 저걸 했었어. 꼬치구이를. 그래서 여기가 참새도 팔았던. 참새를 팔았었어요. 옛날에 그 포장마차 한 줄은 진짜 참새가 되게 대중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맛있나? 그래서 이제 맛있어. 그래서 그냥 대가리 째고 통째로 먹는 거예요. 몸째. 맛있어. 머리도? 머리. 구리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띄웠지. 근데 참새가 있잖아요. 껍질 다 벗기면 요만해, 진짜. 되게 작아. 그 몸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옛날에 참새구이, 꼬치구이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 가게니까, 뭐 이제 조금 이제 귀찮은 거 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숙성회하고, 네. 네, 생선구이 전문점에서 여기 옥돈, 은대구, 병어, 뭐 메로 해가지고. 이게 어종을 보면은, 요런 좁은 규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종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건 진짜 연륜이 있는, 오래됐고 네. 역사가 깊은 음식점이라고 밖에 안 보여지네요. 요거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운치 있잖아. 사실은 섭외도 잘 안 됐는데, 근데 그래도 전화를 부탁했죠. 김구라 할 때, 어휴, 오랜만이에요. 내가 여기 좀 찍을게 했더니, 아니, 그 우리가 가게 알잖아요. 여기 되게 좁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 가서 대충 찍어먹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집이 감사하게도 사랑해주셔서.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아주 이거 뭐예요? 여전하시네요. 무조림이죠. 무조림이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기사가 떴죠? 네,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김구라 경차 모닝 타고 다니는 절약남. 네, 이게 뭐 충격적인 기사라기보다는 옛날 거지 알죠? 저 버스에서 졸고 있는 김구라 사진을 떴었던 거. 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 요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제가 뭐 타고 다니는 그 차, 운행차 이제 Q9이 긁혔어. 아, 밑에가. 아. 근데 내가 긁은 것도 아니야. 그걸 긁었구나.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매니저도 안 긁었대. 오케이, 그럼 이제 수리하자. 차를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대차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어차피 지금 제 어떤 명의로 뽑은 차가 무려 이제 5개. 제가 이제 운행차 카니발가스 타고 다니는 차 K9이 있고 제가 원래 타고 다니는 개인차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와이프 차가 있고 내 거 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막내 매니저 또 출퇴근용으로 내가 뽑은 게 있어. 5대야 차가. 저량남이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대차를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야 네. 그럼 그냥 네 차 줘. 내가 뭐 한 이틀 맞을게. 쓸게 이랬는데 마침 복명강을 이제 쓸 갔는데 복명강은 항상 이게 출퇴근 포토라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것도 이제 기사 나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달라 무슨 모닝 타고 다니는 뭐 절약남인데 그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 야 뭐 이미지 메이킹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가 지금 다섯 대가 있는데 뭐 또 대차라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차에 관심이 좀 많잖아. 요즘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마음 좀 그렇으면 또라이 되나 보네. 맞아, 또라이 오지. 제가 원래 타던 차종이 말리보였어요. 누구요?
말린 것이 또 말립으로 바꾼 거예요. 색깔만 바꿔서. 그래서 또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또라이래. 그래서. 저도 사실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왜 또라이야? 옛날에 차를 이제 쭉 사다가 제가 외제차를 사기 싫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차를 살까다가 단종되기 일부 직전에 체험회를 샀어. 후로 없죠. 5,000cc.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또라이라고. 왜 체험회 꼽냐고. 그 가격에. 아빠도 또라이 소리 듣고, 아들도 또라이 소리 듣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너 무슨 말리부를 우리 두 번씩이나 뽑아야 돼. 야, 자기 말리부가 좋대. 아유, 왜 이거 속상해. 이거 동인가요? 이거 뭐야? 야, 동 맞죠? 오늘 며칠 숙성을 시킨 거야? 저희는 하루. 하루 이상 안 나요. 아하. 아, 하루 이상 숙성 시키는 이유는 뭐야? 찰지죠. 한국 사람은 찰지면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많은 식감을 좋아하지. 그걸 살리려면. 아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요리사마다 뭐 스타일. 그렇지, 그렇지. 그냥 조사마다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엔 그 저기 여기 꼬치다 그랬는데 이제는 숙성하고 구이로 하는 거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이거 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도 동현이가 또 회먹을 줄 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번. 좋네. 좋나? 좋다. 화로하고 숙성의 중간에 있네. 그러니까 화로의 장점, 숙성의 장점이 같이. 어쨌든 사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라. 진짜 숙성은 숙성대로 또 잘 됐고, 또 그 약간 화로의 그 좀 식감, 쫄깃쫄깃, 좀 찰지고 좀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도 좀 살아있는. 네.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어떻게 먹어야 돼? 아, 사장님 고마워요. 나 진짜 사장님하고 진짜 옛날에 어때? 맛있어. 그래? 괜찮네. 맛있네.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상렬이랑 술 엄청 먹었어요. 염경아 지상렬하고 엄청 먹었고 염지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술을 누가 제일 세죠? 사실은 지가 제일 센? 지가 유명한데 실질적으로는 염이 염? 염 많이 먹어. 염 몇 병 드세요? 염도 한 세 병 뭐 이렇게 먹어. 지는 그냥 거의 퍼포먼스고. 아, 지는 퍼포먼스.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호박을. 뭐라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참치 많이 먹어봤는데 어때요? 아, 참치가 그냥 무조건 냉동인데 해동을 너무 잘하셨고 해동을? 이게 해동을 잘못하면 그 냉동 그 특유의 물맛이 많이 나는데 그 물맛도 지금 최대한 덜하고 또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니까 그 살아있는 참치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 그러니까 냉동인데 이게요 너무 얼리면서 차대트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금 너무 해동을 하면요 물컹물컹 거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참치를 약간 좀 이렇게 냉동 참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혁이가 얘기한 것처럼 해동의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어스킨. 이게 뭐예요? 껍질을 다 벗긴 거. 머리 쪽을 해드린 거. 아, 문어. 네, 어떻게 보면 송이 그냥 버섯 같은 거죠. 맛있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특이하다. 특이하네. 아니, 이게 문어인 게 난 믿기지가 않은데. 완전히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양은 약간 그 참치 있죠. 참치 그 기름 부분이라고 그러네. 하얀 부분 있잖아. 완전 그런 느낌이네. 그거랑도 이제 뭐 약간 좀 떡 같은 느낌도 나고. 진짜 버섯. 약간 버섯. 맛있네. 이거 참기름이랑 초장 같이 찍으면 맛있다.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구이를 먹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회도 너무 맛있었어요. 워낙 이제 경력이 오래된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0년 숙성에도 정말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참치도 진짜 좋은 부위 해동이 잘 됐고 아 이거 진짜 예술이다. 아, 문어 숙성 한번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3-4일 정도 여신다고 하니까 미리 전화하고 오시고 구이를 먹을 때는 미리 좀 예약을 하시면 예. 자 그리고 최고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 We'll be right back.